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짜잔.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가는 요즘 딱 어울릴만한 해장국집 두 곳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동대문 운동장 근처에 있고 많은 애주가분들이 응급실처럼 실려온다는 진짜 해장국집입니다. 왠지 상호명에서 느껴지듯이 동대문 짝퉁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마 이 개새끼! 여긴 찾기가 조금 힘든 곳으로 내비가 알려준 대로 오면 해장국집에 있는 골목 앞까지만 알려주는데 골목이 너무 좁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 진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튼 그것 때문에 상호명도 그런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였고요. 실내는 전석 입식 테이블에 깔끔한 느낌이었고 한쪽 벽엔 이 집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사가 크게 붙어 있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올해까지 41살이 된 꼰대력 충만한 해장국집 어이가 없네 개새끼 메뉴판인데요. 메뉴는 딱 두 가지로 해장국과 삼겹살을 판매하고 있었고 뼈가 들어간 구성과 안 들어간 구성으로 특과 보통이 나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해장국을 먹으러 왔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주문해봤고요. 밑반찬은 양파와 쌈장, 빈그릇이 먼저 세팅이 됐는데 테이블 한켠에 김치가 있어 그걸 담는 용도로 빈그릇을 내어주신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 병신식 김치는 두 가지 종류로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였는데요. 국밥집에 꽂힌 김치의 맛은 과연 어떨지. 시원하고 약간 독한 콩콩한. 이번에는 깍두기 차례. 되게 잘한다. 아 그래. 배추김치는 푹익은 스타일은 아니었고 멸치젓이 들어가 상당히 시원한 맛과 콤콤함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김치였고요. 깍두기는 무가 달아서 그런지 단맛이 강하게 느껴졌지만 뭔가 국밥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마상을 입을 정도의 양으로 담아주셨는데 상당히 싱그러운 단맛을 줘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옛날에 고추도 좋다. 나도 원래 먹으면 아까 일단 말랐잖아. 너무 맛있나 봐. 야채감이 많이 많아. 여기 분위기는 어때요? 나는. 약간의 기다림 끝에 온 내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곳의 해장국은 일반적인 해장국과는 뭔가 달라 보였는데 특은 그릇이 넘쳐날 정도로 우거지와 뼈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었고 보통은 그냥 보통처럼 나왔습니다. 매운 걸 잘 먹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일반적인 해장국은 빨간 국물이 많은데 된장찌개 색감을 가진 해장국의 맛은 과연 어떨지. 어때요? 진짜? 자극적인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고기 전문가는 다대기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살다 너무 좋아요. 산지도 있고. 훨씬 맛있다. 아 그래? 살을 넣어야지. 살은 바구기다. 이번에는 특해장국 차례. 젓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푸짐하게 뼈와 우거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뼈의 무게도 상당해서 손가락이 저릴 정도였고 일반적으로 감자탕에 들어가는 돼지 등뼈와는 다르게 여긴 서울식 해장국으로 소고기를 베이스로 해 고기의 살성은 부드럽기보다는 쫄깃탱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뼈와 우거지를 덜어내면 그 밑으로는 선지가 꽤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선지가 무슨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먹는 것 같아요. 선지는 특유의 그 철분 맛이 있어요. 육수는 소에서 우러나온 묵직하면서도 시원한 맛과 된장의 구수한 감칠맛이 만나 술을 마시지 않아도 속이 풀리는 느낌이었는데요. 거기에 들어간 고기를 툭툭 떼어내 해장국에 넣어서 먹어보니 왜 진짜 해장국인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속 풀릴 것 같아. 전날 만약에 내가 밤을 새면서 일하고 나서 여기에 와가지고 이 해장국 하나에다가 소주 한 잔 딱 하면 피로가 확 풀릴 것 같아. 분위기가 뭔가 몸을 많이 쓰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혼자 와서도 이렇게 한 그릇 시켜놓고 소주 한 잔. 고단했던 그런 게 다 사르르 녹아버릴 것 같아요. 이곳이 동대문 시장 근처라 새벽일이 잦은 시장 상인분들이 허한 속을 달래러 오는 아지트 같은 곳으로 요즘같이 조금씩 쌀쌀해져가는 날씨에 속을 든든히 채울 수 있는 따뜻한 느낌의 해장국이었습니다. 여기 이름이랑 맞아. 진짜 해장. 진짜 해장국 맞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아 삼겹살 맛있게. 아니 여기 구워주신 게 아니고 지금 드시는 거. 네.
다들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저거서 구워주시는 게 아니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맛있었어. 맛있었어? 그냥 맛있어, 따끔? 아니,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내가 요새 해장국이나 이런 매력에 빠져들고 있어. 맞네. 속은 어때요, 지금? 편하지. 이 집도 참 맛있다. 진짜 맛있었어. 그래서 진짜 해장국인 것 같아. 이거는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설렁탕, 곰탕 이런 탕 종류 집을 가서 이게 진짜 찐맛집이다라는 거를 판가름하는 건 역시 김치. 김치를 다 이렇게 셀프로 걸어서 먹게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야.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약수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5m 정도에 위치한 모텔 프린스 바로 옆에 있는 가나안뼈 해장탕인데요. 여긴 국밥 싫어하는 소고기 전문가가 강추했던 곳으로 저희 연애 초기에도 많이 왔던 곳입니다. 실내는 전석 입식 테이블로 깔끔하면서도 넓은 대형 식당의 모습이고요. 메뉴도 저같이 선택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고르기 쉽게 뼈 해장탕과 감자탕 딱 두 가지로 탕에 있어 전문성이 엿보이는 식당입니다. 그럼 감자탕과 해장탕 중 뭘 고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냥 뼈 해장국이 조금 더 양질적으로 나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올 때마다 뼈 해장국을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밑반찬은 깍두기, 양파와 고추, 쌈장, 배추김치, 양념장 등이 나오고요. 탕이 나오기 전 어른들만 집을 수 있다는 공깃밥이 먼저 세팅이 됩니다. 오늘 아주 꾸러기 복장으로 나왔네. 나? 모자도 이렇게. 어려 보이려고. 아, 예. 저희가 여길 자주 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깍두기 때문인데요. 이 깍두기가 주는 경쾌한 식감과 시원한 단맛이 해장탕과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를 주기 때문에 늘 한 번 이상은 리필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좋았던 게 양파가 되게 아삭아삭하고 좀 달거든? 아니 되게 재료들이 신선하고 좋아요. 양파가 변했다. 양파는 잘 모르겠지만 고추는 상당히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우와, 매운 게 나중에 올라와. 그래서 고추는 추가했는데 아주 넉넉한 인심에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차례! 드셔보세요. 먹으려면 얘를 조금 무너뜨려야 돼. 어떻게 먹냐면은 이것이 따로 고기 따로 먹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덜어. 나는 고기를 덜어. 이렇게 덜어놓고 국물을 먼저 좀 먹어. 아, 뜨거. 이렇게 해서 이거 고기를 여기다 찍어. 우거지를 여기다가 올려. 그렇게. 뭔가 야사비처럼 먹는 것 같은데? 어? 야사비처럼 먹는 것 같은데? 저는 이곳의 뼈해장탕과 성수동 소문난 감자탕, 이 두 곳의 감자탕을 좋아하는데, 소문난 감자탕은 소고기 전문가가 육향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양적으로는 소문난 감자탕도 상당히 괜찮은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곳은 큰 돼지뼈 3덩어리가 들어가 있어 일반적인 뼈 해장국과의 양적 차이는 없는데요. 이곳의 특징은 바로 이 고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려 1983년도부터 지금까지 제주산 돼지의 등뼈만 고집해서 만드셨다는데, 고기에서 잡내 하나 안 느껴지고 살도 푸짐해 허리 사이즈를 늘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육수는 칼칼하면서도 내공 깊은 맛이 느껴지는데요. 와, 여기는 해장을 하러 왔다가 술을 더 먹게 하는 무서운 집이야. 마무리로 밥을 말아서 훌훌 먹을 때 우거지와 같이 입안 가득 씹으면 이 맛이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맛이죠. 환상!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마무리! 기분 좋게 계산을. 네. 안녕하세요. 네. 해장탕 2개 2만원이 나왔고요. 잊을 뻔했는데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바로 앞 신당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식당을 이용하신 분들은 1시간 3천원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뜨끈한 국물과 함께할 해장국집 두 곳을 소개해봤는데요. 많은 영상이 있지만 일정이 빠듯해 늦게 업로드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진짜 자기 스타일이야. 아니 근데 우리 2만원씩 밥 먹고 15,000원씩 디저트야? 원래 그런 거야. 달달하게 좋네. 맞지? 이거는 별로야? 뭐 레몬하고 자몽 섞은 맛이야. 어때요? 좋아요? 개성은 없어. 입이 스콘이 맛있대. 와우. 탈칠 것 같은 그런
어때? 어. 너무 달다. 너무 달아? 달달하이 뭐 디저트 하기에 딱 좋습니다. 진짜 당 떨어질 때 먹으면 찰떡이겠다.